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1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에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벌이 생겨서 다투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뭐 인간의 본능으로 치면 기왕에 그렇게 쪼개져 파벌이 생기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지금 많은 분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지람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사역자니라는 이 말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파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바울의 모습에서 귀한 걸 발견하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요, 그는 한마디로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바울은 그 쪼잔하지 않은 사람, 쪼잔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혹시나 또 이게 이 쪼잔하다는 게 이게 또 저속인가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쪼잔하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쪼잔하다는 말은 사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음 쓰는 폭이 좁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마음 쓰는 거는 이 마음 쓰는 폭이 좁은 사람들, 그냥 뭐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떡하지, 막 계속 이렇게 우리의 폭이 너무 좁다가 보니까요, 그래서 상처도 더 잘 받는 거예요. 매일 그 신경 쓰는 게고 막 쪼잔한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누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툭 던져도 막 상처받아 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뭐 날 추종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쪼잔하지 않은 인생,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또 막 이런 또 저속한 표현으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절제를 했는데요. 오늘 다루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마음 폭이 좁지 않은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넓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성도들 사이에 편이 갈라져가지고 누구는 내 편이다, 누구는 뭐 저 사람 편이다 이런 것과 다투고 있을 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이어 나오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God's fellow worker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fellow worker는 요즘 말로 하면 직장 동료예요.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이거 무엉한 말 아닙니까? 내 하나님과 동료다 동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용해 주시잖아요. 큰 하나님의 꿈을, 큰 하나님의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고 그 일에 같이 수종 들고 함께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쪼잔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입니다. 이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리처드 스턴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 개인 도덕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 공동체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 오해받기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니. 아니, 개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도덕이 얼마나 도덕심이 중요한데 개인 도덕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니.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것들이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만 매이지 않고 더 큰 데를 바라보고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일종의 과장법 아닙니까? 이분이 뭘 강조하고 싶은가? 그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 개인 도덕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 공동체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전달자이다. 정말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사명의식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무슨 도전을 던져주는가 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밥 피어스가 했다는 이 기도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뭔 일로 마음 상하고 뭐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아프신 겁니까? 그런가 하면 또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내 지난주 제 머릿속에 뇌리에 계속 맴도는 걸 느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지난주 내내 왜 이 윌리엄 캐리의 이 외침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가 하면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미국 이민 갔기 때문에 이민 가서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고아원도 하나 차리고 양로원도 하나 차리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그냥 고맙게도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그 도와주셔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막 이제 은행 융자를 내서 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위대한 일을 저에게 도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하고 있냐고. 한국으로 가서 청소년들을 도와라고. 청소년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한 중등부 한 50여 명, 고등부 한 50여 명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50여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 고등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근데 그 아이들에게 큰 바위 얼굴이 되리라. 뭐 얼굴도 크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제가 돌아간 거 아닙니까? 하던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그때만 해도요, 이게 이렇게 위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 위대한 일과 시도에 막 급물살을 타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다고 내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막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게 머리둥절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막 이런 위대한 일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드렸냐면은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막 중고등부 사역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황홀해서 이제 내가 어른 목회 해보지도 않은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하나님께 덤으로 이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누리고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후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막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해 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먼저 참 우리나라 부모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맨날 애들 보고 그 네 나이 때는 꿈을 꿔야 된다고 꿈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는 꿈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이 꿈은 뭐 10대 애들만 하는 겁니까? 부모가 먼저 가슴 벅찬 꿈을 꾸고 그 벅찬 가슴이 흘러서 자녀들에게 가야지 자기는 뭐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우리는 뭐 하겠니 뭐 드라마나 보고 뭐 그래야지 뭐 그 니는 꿈 꿔야 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큰 그 스케일과 또 그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저를 따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저는 마음으로 대내입니다. 기대하라, 시도하라. 가장 나쁜 말은요,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어?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런 말들을 그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나이가 없습니다. 기대하는데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야, 요즘은 제가 이게 이 뇌세포가 하루에 100만 개씩 죽는 게 느껴져요. 계속 막 죽는 게 느껴집니다. 막 안 하던 일을 많이 해요. 뭐 그냥 한 번에 제가 교회 사무실로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내려가고 보면 차 키를 안 가져왔어요. 그때 키 가지러 또 가가지고 이제 시간도 없는데 키 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또 와요. 40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요, 이 본문을 딱 보면은 막 스파크가 팍팍팍 튀어가지고 막 이 뼈대가 확 나왔는데요. 요새는 배터리가 다 됐는지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이 막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한 두 배 이상은 더 시간을 쓰고 정성을 써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막, 뭐 음식 먹는데 요새는 막 계속 또 흘려요. 아, 나 참, 그,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꾸지람 듣습니다. 어, 당신은 왜 그 맨날 이 넥타이에 뭘 자꾸 음식을 흘리느냐고. 이 하루에 이 내가 100만 개씩 죽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막 피부도 요새는 막 자꾸 뭐 이상한 게 나고 뭐 쭈글쭈글 해주고 이러니까 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져 가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를 서글프게 만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은 막 머리 팍팍 돌아가고요. 막 암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내 여러 번 내가 걔한테 아, 진짜 못 오신 거예요? 야, 안 헤어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참 이 팍팍 기가 죽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뭐 핸드폰 막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난 죽어도 걔 못 따라가요. 나 걔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에게요, 내가 양보하고 다 양보하지만 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 꿈꾸는 것만큼은 내가 그 아이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우리 다섯 식구 가운데 내가 가장 꿈 많이 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꿈 때문에 잠을 이루어보지 못한 게 언제적 일입니까? 지난주였습니까? 여러분 막 너무너무 내가 꾸는 꿈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자다가 잠이 벌떡벌떡 깨진 게 이게 언제적 일이냐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한 달에 두세 번이나 됩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 자다가 깨는 적이 한 달에 또 한 두세 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록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들, 딸 절대로 내가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초라해지지 않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내가 그 아이들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꾸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우선 얼마나 그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는가는요, 오늘 본문의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스케일이 뭐예요? 여러분, 쪼잔한 사람들은요, 막 쪼잔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 아닙니까? 상대방이요, 교양 있어가지고 그냥 점잖게 들어주는 거죠. 그 못 들어준 얘기 많습니다. 그 쪼잔한 것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쪼잔한 생각을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우리 애가 뭐 대학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자랑하면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뭐 네 아들만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냐, 말 안 할 뿐이지. 그 쪼잔한 사람의 특징은 쪼잔한 자랑이 많아요. 막 계속 뭐 그냥 뭐 막 사람 좀 모이기 시작할 때 저도 막 쪼잔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개척 초기에 막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 막 만 명이 막 넘어가던 때 미국 갔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막 어떻게 해서든 이걸 내가, 사람들이 날 촌놈처럼 보니까 내가 지금 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때는 알려지기 전이라 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길래 계속 막 만자를 아십니까? 이 만은 어떻게 내가 이거 설명하고 싶어 가지고 아, 이 만.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쪼잔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쪼잔한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그런 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편만하게 전하였던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여행한 거 지도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막 혀를 내둘러요. 그때 무슨 뭐 대중교통이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불편한 교통수단밖에 없던 그 시대에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거쳐간 그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도 입이 딱 벌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아까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두루 행하여 19절에 두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이게 퀴클로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퀴클로라는 단어를 그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냥 막 실적 남기려고 막 여기저기 점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편만하게 복음이 전하도록 했다는 거,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시도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는 막, 이야 역시 바울은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난센스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날 아니에요. 늘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쪼잔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고 하던 그 포악한 쪼잔한 사도 바울을 이처럼 위대한 시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야 바울은 대단해, 근데 나는 못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쪼잔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제 지나온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고 반추하면서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2001년 10월 말 너 내년에 개척해라라고 그렇게 저한테 명하실 때 저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던 상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로요, 그 함께 사역하던 그 우리 부교역자 동료들 중에 뭐 대단한 동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막 명문대 나오고 막 그리고 막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막 설교의 달인이고 막 목회 정말 잘하는 우리 그 동료 선배들이 막 즐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을 쓰시지 않고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는 저를 왜 쓰시게 했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께 뽑혀가지고 옥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뭐 등록 신방 가가지고는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교구를 나누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새해가 밝았는데 모든 교회가 뭐 2019년도에 구호 목표 이런 게 다 뭐 그 수첩에 다 난드는데 나 그런 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담당하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 교회 수첩에 오늘의 목표 올해의 목표를 뭐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 없다 그래. 뭐 알아야 뭐 목표를 세우고 하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어눌하게, 지금 이제 한 17년 지나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분당 우리 교회를 점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막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던 게 지금은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 왜 저 같은 어눌한 사람을 쓰시느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내가 황금의 입 막 그러고 막 뭘 해도 잘할 사람이면은요,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저게 이찬수 목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저게 이찬수 목사의 위대함이야 하나님의 위대함이야? 여러분은 저 보시면서 갈등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다 판명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지금 헷갈립니까? 저는요 막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에 불과해요. 그리고 뭐 평상시 잠바 입고 다니면 뭐 아무도 저를 목사로 뭐 뒤에 막 이런 광채가 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머리 자르러 가고 하면은 뭐 그 뭐 하는 사람인지 저를 알아보는 이발사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평범한 저를 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같이 포악한 그런 사람들만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저같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여러분은요, 이 저 같은 담임 목사 만난 거 대박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저 같은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막 저만 보면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야, 너 이찬순 목사 봐라. 아, 저 사람도 되는데 네가 왜 안 되겠니? 네가 뭐 그 사람보다 뭐 공부를 못해, 얼굴이 못생겨서. 그러면서 그 아들 딸한테 저를 빗대가고 계속 지금처럼 하세요 그냥. 그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일만성도 파송 운동, 사실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하나님의 그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만성도 파송운동 선언하고 막 두려워서 두려워서, 저는 그 지난 그 초기 몇 년은 너무나 제가 막 두려웠는데요. 요즘은요, 이게 저에게 저를 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자꾸 그 한 교회로만 너무 모이는, 쏠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거기 그냥 자다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시도라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만,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구도 너무 평범해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도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어떤 도구입니까? 두 가지 도구예요. 말과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막 놀라운 어떤 그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말을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위대한 시도에 쓰임받은 도구가 첫째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 내가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는 그 쪼잔한, 뭐 누구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막 흉이나 보고, 막 흠이나 잡고, 그 이렇게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가 되면 이게 여러분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얼마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전도 폭발 팀들, 그분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1대1 그 양육 팀들을 통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우울하고 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2년 다니다가 이제 저는 졸업을 안 하고 이민을 가놓으니까 제 모교회에 대한 향수가 늘 있는데요. 제 모교 캠퍼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딱 하나예요. 잔디밭 곳곳에서 그 쪽복음, 사형리 이런 걸 가지고 CCC가, 그 외에 여러 선교단체가, SFC가 그 쪽복음을 들고 그 예수를 증거하던 그 장면,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머리에, 대학교 캠퍼스 하면은 저는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어가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도구가 뭐예요? 두 번째 도구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말과 행위의 조화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이 말과 또 우리 삶이 일치가 될 때 거기에 폭발적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징은요, 행하심이 먼저예요. 행하심과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제 말이
엿새 동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이 내 행실과 같이 일치가 될 때 그때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됩니까? 왜 진실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직과 진실이 우리 말을 뒷받침할 때 거기에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의 말과 행위가 변화돼서 이 진실함으로 무장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 분당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이 고난주간 백감사 여기에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고난주간 여기에 보니까 이 1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해보시는 분 알지만요 하루에 5개씩 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번 이 100가지 감사 한 분에게 100가지를 한 대상을 향해 100가지 써도 괜찮아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쩌다가 나하고 관계가 깨져버린 어떤 사람을 향해서 100가지를 써도 되고요.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펼쳐서 써도 되고요. 저는 100감사 쓰다가 이 난이 모자라가지고 막 사무실로 이거 하나 더 구할 수 없느냐고 막 전화가 쇄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일은 이런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이 평범한 인생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도에 순종해드릴 때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말과 행위예요. 말과 행위의 일치예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늘 그 여러분 중에 그 성령의 능력이 뭐지? 난 모태신앙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 왜 경험을 못 하신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만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 맨날 입술 가지고 누구 욕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짜잘한 그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데 성령의 능력이 어디 쓰입니까? 어디에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왜 없다고요?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설득력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가슴 벅찬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종들처럼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시도를 놓고 기도했더니 바로 그 다음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뭘 빌었습니까? 이런 위대한 시도를 하나님 꿈꿉니다.
그렇게 빌었더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자잘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교회 키우기 위해 막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자잘한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시도를 꿈꿨더니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3장 3절, 연초에 제가 인용해 드렸던 구절인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를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함을 이런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모세의 위대함이 뭐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뭐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는 목표로 한 위대한 목표 가나안에 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 다음 1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위대한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모세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위대한 시도는 모두가 다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이 위대한 일을 꿈을 꾸고 나이는 들어가고 먹다가 뭐 자꾸 뭐 음식 흘리고 기억력은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럼 내가 하루에 막 백만 개씩 죽어가는 것 같은 이런 연약해져가는 육신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우리 영혼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혼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내 영혼은 주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의 위대한 선포를 위대한 시도를 발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 12개국에 16개 팀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여름에 러브 음성 음성 지역의 9개 지역이나 되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곳곳으로 가서 제가 작년에도 러브 음성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사진을 보내왔길래 이거 우리 성도네 좀 보여주자 방송팀에 준비를 좀 부탁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음성 지역에 가가홍호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안마를 해드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사진에 보니까 저기가 지금 그 어르신들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얼굴 팩을 해드리고 저 시골에 어른들이 막 뿅 가셨어요. 세상에 교회가 이게 되게 좁은 데구나 이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을 보면은요 세상에 저 목사님이 저 교회에 그 마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을 교회에 초대가 돼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여름에 땀 흘리며 쓰임을 받자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20대 젊은 나이에 그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1년 3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쳤던 그 반다해 선교사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것은 엄청난 기적들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함이었다. 그 신실함과 순전함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그 나침반을 따라 살다 보니 부모님 신앙의 자세가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유산이다. 저는 이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에게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가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뭔 큰 일을 한 게 있냐고 이분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이런 꿈을 갖고 나아가는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행한 분이 이 목사님 또 그 사모님 아닙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가끔 인용해 드렸던 독일의 순교자 보네프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이 사실은 히틀러의 그 나치 시대에 그 체포가 돼가지고 39살 나이에 교수형을 당하는데요.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공부하러 간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이니까요. 모두가 다 말렸대요. 돌아가지 말라고. 독일 가면 위험하다고 다 말렸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자기 조국 독일로 가가지고 39살에 교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모하게 39살에 죽는 것보다는 미국에 남아가지고 막 신학교도 세우고 막 엄청난 일도 하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본헤프가요, 대한민국의 분당에 사는 이찬수 목사라는 이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허튼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도구 중에 하나로 본헤프 목사님이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시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내게 맡겨진 그 일, 고난의 길 두벅두벅 걸어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적을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대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한 것 진실함으로 하나님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헤프의 이 찬양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분이 쓴 그 이 작사 가사 하나하나가 눈물이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위기가 찾아와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시작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일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발걸음으로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생애에도 그저 내게 주어진 말과 또 말과 행위가 진실된 이런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시도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포악한 바울을 통해서도, 이찬수 목사와 같은 그저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한 아저씨 같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원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아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딸, 이런 꿈을 꾸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 꿈을 가지고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상처가 많아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결단하며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리. 믿음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나 같은 게 뭐가, 이건 악한 말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목의 힘을 줍니다. 선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원합니다. 기대하라 시도하라. 기대하라 시도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다 할 때에, 비록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히 순종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게 뭘,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이것은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포악한 인간도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다고 한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평범한 우리들도 위대한 시도를 꿈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꿈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